예,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지난 추운 겨울 동안 내내 우리가 함께 광장에서 서명과 또 캠페인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오랫동안 함께했던 과정이 있어서 그런지 다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앞서 우리 한상구 대표님께서 다 그동안의 활동 경과나 성과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과제까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특위의 활동의 성과와 국회를 중심으로 향후에 남은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좀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뭐 교육감님들 또 역사학자분들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학생, 교사, 학부모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 지난 촛불 광장에서 또 모여졌고 그 결과 우리는 박근혜 정부 내내 싸워왔던 역사교과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 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이게 제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좋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과정의 승리는 국민의 상식이 만들어낸 그런 승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이렇게 함께 단결하고 연대하면 해결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희망의 또 경험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아주 특별한 경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에 남았던 그 연구학교로서 문명고등학교와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학생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들이 저희는 사실 정치적으로 뭔가 이용당한다는 그런 또 비난에 대해서 그런 비난이 또 학교를 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을 더 어렵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현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상임위를 통해서만 이제 교육부 장관에게 계속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받을 상처와 학교의 혼란과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 지난 3월 17일 이 어쩌면 위헌적일지 모를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받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그런 법원의 판시에 의해서 문명고등학교도 이제 연구학교 지정이 철회되는 이런 결과를 보면서 이 국민들이 이 한상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 공부를 또 역사 교과서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습이 함께 되었구나 그리고 이 탄핵 국면과 이 정치적 격변기 상황에서 역사 교과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부의 이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곳곳에서 확인하고 느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아마도 지금 현재 교육부 해체가 대선 과정에서 주요 공약으로 제기되기도 하고 하는 상황인데 이 역사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과정이 아마 교육부에 대한 위상과 그 책임의 문제를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교육부가 이렇게 중앙집권적인 그 정책 시스템을 펼치면서 교육 현장이 얼마나 심각하게 혼란에 빠지고 훼손시킬 수 있는가 이런데 이제 경종을 울리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맞는 대선에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훨씬 더 구체적인 요구로 공약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였다고 판단합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또 같이 평가해 주셨지만 교육계, 시민사회, 또 저희 정치권까지 야3당이 모두 정치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했고 그러한 연대 활동의 결과가 국정역사 교과서 반대운동을 정말 내실 있게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동력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하고 드문 경험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힘을 모았고 그리고 14차례에 걸친 광화문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국민들의 정말 감동적인 눈물겨운 동참이 저희들을 더 힘을 내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역사국정교과서 저지 특위는 사실은 세 번에 걸쳐서 구성이 됐었습니다. 2012년에는 유기용 전 의원님을 중심으로 교학사, 친일독재 미화 왜곡 대책위원회가 시작을 했었고요. 2015년 11월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도종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국정역사교과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었고, 2016년 11월에는 이제 현장 검토본이 그 발표가 되면서 곧바로 저희 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를 만들게 되었고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정당의 특별위원회는 사실은 어떤 그 시의성이 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활동이 좀 지지부진해지기 마련인데 오늘 저희가 이제 공식적인 활동을 좀 마무리하는 토론회를 열면서 이제 백서를 사실은 이거보다 더 훨씬 더 두꺼운 자료를 낼 수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좀 압축했습니다만 이런 그 활동의 성과들을 공유하고 이후에 남은 과제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위 활동을 통해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부가 그 청와대의 그 기획에 의해서 사전에 함께 논의하고 기획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계속 청와대의 지휘를 받고 진행이 되어 왔었다는 이런 사실들을 근거를 찾아서 밝히고 여론화하는 것에 또 저희 특위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여기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의 상황이 그 밝혀지면서 김영환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 노트나 또 안정범 전 청와대 수석의 메모 노트를 통해서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차근차근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추진하고 점검하고 끝까지 이렇게 그 압박하고 했다는 정황들과 근거들을 포착하고 그것을 이제 저희가 특검의 수사 요청까지 요청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이후에 또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남아있는 이제 과제라고도 봅니다. 해서 지금 이제 몇 달 동안에 어떻게 보면 길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정치적 상황과 또 연대의 힘을 통해서 저희가 그 국정역사 교과서를 최소한 이제 보조교재 정도로 이제 학교에 배포되는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되었는데요. 사실 끝날 때까지 아직 끝은 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이미 이제 교육부가 발표했던 국검적 혼용에 대한 고시를 다시 개정해야 하고 또 2015년 그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재논의를 통해서 지금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검정교과서 집필과 관련한 것을 바로 잡아야 될 일들이 우리 앞에 또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무엇보다도 이 국검정 혼용을 중단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것이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검정역사교과서 추진을 당장 유보시키고 대략 검정교과서 집필에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한 2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2년 동안 그 검정교과서를 새롭게 집필할 수 있도록 또다시 졸속적이고 불량한 국정교과서가 나오지 않도록 이 부분을 당장에 추진하고 있는 것을 유보하고 바로잡는 것이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국정역사 교과서가 완전히 폐기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국검정 혼용 중단하고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및 검정역사 교과서용 집필 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 그리고 검정역사 교과서 개발 제작의 정상화 이것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저희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끝까지 잘 마무리되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더 이상의 혼란이 없이 제대로 된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받고 또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역사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교육계, 정치권까지 힘을 모아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